안녕하세요. 여기가 지금 저희 고추밭인데요. 엄마가 이런 고추는 처음 봤대요. 저 보세요. 아, 잎이 없어요. 잎이 있어도 저다 말라비틀어져 가지고. 엄마가 평생 농사 지었는데 이런 건 처음 본대요.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.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. 어떤 분들은 뭐 비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기도 하고, 뭐 가스가 찼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네요. 저는 농사를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팔을 다치셔가지고 제가 이걸 혼자 심었어요. 올해 처음으로. 그랬는데 하필 이렇게 돼버렸어요. 그래가지고. 아, 엄마한테 눈치 보여가지고 가만히 놔두긴 할까. 더군다나 저희가 한 400주에서 500주를 심었었는데 이제 엄마도 좀 연로하시고 해가지고 올해는 요거 한 150개밖에 안 되거든요. 150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죽어버려가지고. 한 100개는 죽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다 죽었어요, 이렇게. 어떤 분들은 또 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, 배수가 안 돼서 뭐 물손 탔다고도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데 모르겠고. 저번에 한번 사서 모종을 사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. 얘는 완전 잎이 하나도 없죠. 대박이 대박. 제가 농담으로 엄마한테 아이고 유튜브 찍을까 생겨서 좋네 그랬다가 혼났네.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혼내는 분이 아닌데. 아이고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. 근데 또 희한하게 이 앞에 여기로는 또 처음에는 모양이 저랬는데 지금은 좀 살아나기는 해요. 근데 아직 뭐 건강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잎이 요래 줄줄이는 살아나네요. 말다가도 고추 농사가 제일 어려운 농사라고 하더니 그래도 엄마도 이제 평생 농사를 지어보니까 뭐 이런 거는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처음 본데요. 결론은 제가 뭘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. 엄마가 여기를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좀 다시 사로 벌교로 모판 옮기는 일 하고, 죽순정 좀 캐가지고, 당숙 보내드리고, 모종을 옮겨야 되겠습니다. 엄마가 이렇게 아프셔버리니까 지금 밥 관리가 안 돼가지고, 좀 골치 아프네요. 안녕히 계세요.